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폴리브릿지 2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를 완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려주시고 저도 튜토리얼도 하고 하면서 알아볼게요. 튜토리얼 기초 폴리브릿지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 사이를 지난 다리를 건설하죠. 먼저 왼쪽 아래에서 이거를 눌러 도로를 눌러서 도로 자재를 선택하라고. 다음 위에 가이드와 일치하는 도로를 클릭해 건설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배치 모드에서 나갈 수 있다. 이렇게 드래그하고 그러던데 끝까지 해야 돼? 아 이런 식으로? 오케이. 튼튼한 다리에는 지지대가 필요하죠. 왼쪽 아래에 이거를 눌러서 목재 자재를 선택하세요. 그 위에 가이드와 일치하는 목재 트러스를 검색하세요. 클릭하고 뭐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야? 어? 뭐야? 야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망했잖아. 제 실수였대. 이놈 봐라. 트러스에 있는 틈을 수정해야 한다. 두 접합부를 연결해 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자. 요렇게 재생 버튼을 눌러서 다시. 아이! 처음 내부를 삼각형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사각형으로 연결이 되었다. 드래그해서 선택부분을 삭제하고 시프트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다리 접합 부분 가까이 끌기. 아 오! 접합부를 기둥 하나에 연결할 수 있죠. 그러면 또 이거 누르는 거야? 요렇게? 오케이. 이번에는 제대로 될 겁니다. 과연 될까요? 오 되네요. 아 이런 게임이구나. 오케이 오케이. 단순한 10m 다리 2레벨 플레이 가자. 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연결해야 되나? 이렇게? 아. 어, 뭐야 여기 왜 없어? 이거 왜 없? 아 간다! 그렇지 아주 튼튼하구만. 이게 예산을 얼마나 조금 쓰고 플레이하느냐 그거야? 예산을 최대한 조금 쓰고 플레이해야 좋은 거지. 53,598등이래 이번엔 얘가 더 무겁네. 질량 이런 게 나오는구나. 일단 이렇게 하겠지. 이렇게 하겠지. 그리고 뭐 이런 걸로 하겠지 뭐. 얘 좀 낮게 해볼까 이렇게? 이러면 돈이 좀 더 아껴지는 거야? 그런 거겠죠? 이런 식으로. 야 이런 무너지냐? 간다! 야! 내가 사람을 죽였어. 붕괴. 얘가 붕괴했다. 아 이걸 알려주는 거구나. 여기에 막 강화 도로를 쓰는 겨. 이렇게 간다. 이거 높게 하면 높게 할수록 잘 버텨요? 이렇게 높게 하면 더 잘 버티는 거야? 그런가? 오 높게 하니까 된다. 아 높게 하니까 더 그거네. 더 그 잘 받쳐주네. 오키. 철근은 목재보다 훨씬 튼튼하지만 비싸다. 야 겁나 무거워. 욕심을 부리자. 올 철근 말고 이걸로 가자. 해봐. 야 이것도 이 위에 들어가는 이 자재 이것도 그 뭐야 더 좋은 거 쓰면은 더 좋나? 아니 당연히 그렇겠지? 가자! 됐는데! 나이도 가자. 애가 다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아까 그 유압 그걸 써야 되는겨? 일반 도로로 안 되나? 뛰어 넘어. 그렇지. 넌 할 수 있어. 나약한 소리 하지 마. 넌 할 수 있어 이 녀석. 넌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. 충분히 가능하지. 넌 내가 약하게 키우지 않았거든. 할 수 있어 이 녀석. 이 형아는 너를 믿는다. 가자! 아 이거 안 했구나. 아 이걸 안 했네. 아 이걸 안 했구나. 아 이거. 아 오케이. 아 오케이. 아 뭐야. 아 개웃기네. 가자!
야야야야 쟤는 왜 바로 넘어지냐. 아, 오 여긴 잘 가네. 여긴 잘 간다 야. 오 여긴 잘 가. 여기만 보강하면 돼. 점프를 포기해야 되나? 점프를 포기하자. 어쩔 수 없지. 이렇게 하면 안 닿나? 오 닿는다 닿는다. 가자! 또로로로로 또또로 나이도! 자동차는 체크포인트를 통과해야만 깃발을 수집할 수 있다. 뭐 아 이 둘 다 보내야 돼? 얘는 여기 닿아야 되고 얘는 여기 닿아야 되는 거구나. 가벼운 차니까 이걸로도 충분히 지나가지 않을까? 별 먹자! 오케이 이러면 먹어지나? 이렇게 스치면 먹어져? 할 수 있다. 이러면 되지 않을까? 가지나? 아 이거 안 했구나. 이거 하면 위에 건 되나? 한번 해보자. 위에 건 되냐 이러면? 어 위에 건 된다. 야 위에 건 됐어. 야 안돼 안돼 위에 것도 안돼 위에 것도 안돼 위에 것도 안돼. 위를 곡선으로 해볼까? 그래 위를 곡선으로 해보자. 좋아. 오케이. 아 더 흔들어. 가자! 야야 힘이 딸려서 못 올라가. 힘이 딸려서 못 올라가. 야 힘이 딸려서 못 올라가네. 다리를 밑으로 이으라고 했단 말이야 애들이. 이유가 뭘까? 밑으로 이으면 더 잘 버텨주는 건가? 슈퍼카인 줄 알았는데 슈퍼똥카였네. 저걸 못 올라가. 저 경사 얼마 된다고. 가자! 그렇지. 아하! 밑에 다리랑 같이 지탱시키라고? 이렇게? 막 이런 식으로? 야! 가자! 오! 오! 오케이. 유압장치를 사용해 도개교를 건설하세요. 일단 놔봐. 야, 나 오늘 처음이야. 하면서 알아가는 거야, 하면서. 야, 누가 처음부터 잘했겠니? 앞만 봐도 무너질 것 같죠? 이 가운데 뭐 바꾸는 거 있던데, 제인가? 어, 맞아, 이렇게. 유압을 여기다 하는 거야. 여기다가. 바사삭 소리가 난다고? 야, 내가 봤을 때 100% 무너져, 이거. 가자! 야, 왜 내려가냐? 왜 내려가! 이렇게 해야 올라가는 건가? 이렇게 해야? 어, 맞네. 이렇게 해야 올라가는 거구나. 오! 오! 야! 갈 수 있지? 배달의 민족 가자! 그렇지! 배달의 민족. 가자, 배달의 민족. 드르르락. 좋아, 좋아, 좋아. 일부 체크포인트에서는 자동차가 방향을 바꾼다고? 아, 다시 돌아간다고? 아, 해보자. 여기 아니어도 되나? 오, 일단 이렇게 잘 가지네? 내구도는 없어?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. 아 이 방향 바꾼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한 거구나. 로프와 케이블은 강하고 길지만 압력을 견딜 수 없다. 하. 이렇게 하고 와이어로 하나만 해봐 일단.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? 나이도 자재를 적게 사용해 예산을 아끼세요. 일자로 이어. 뭐야? 에이씨. 가자!
오. 여길 왜 안 했지? 다시. 그렇지. 그렇지. 힘을 내. 안돼. 이 밑에 받쳐주는 길이를 줄여. 가자. 야, 여기 조금 세게 했어. 갈 수 있지? 여기 조금 세게 했어. 가자. 가자, 가자. 오! 오! 야, 여기도, 여기 무너지겠다. 여기도 한 칸 내리면 그럼 지나가겠는데? 오케이. 이렇게 하니까, 이렇게 하니까 됐는데? 제발! 가자! 제발. 제발. 아, 아 왜! 아, 저를 부르셨다고요? 마플링. 네네. 이 게임이 저 괴롭혀요. 살려주세요. 아, 그 게임은 사람 괴롭히는 게임 맞습니다. 오오오! 마플링 오니까 깨서요. 이거 보셨죠? 제가 등장함으로써 등장만으로 압도적인 피지컬 보셨죠? 이게 팩이라는 거예요. 이게. 가보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건 뭐야? 어떻게 한 거야 이거는? 그냥 다리야 이거? 가끔은 틈을 뛰어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. 뛰어넘으라는 거죠? 스프링. 어, 스프링이 이제야 생겼는데? 스프링이 드디어 생겼어 얘들아. 철근으로 이렇게 해볼까? 안 무너지냐? 무너지진 않는다 일단. 오, 야 이거 되겠다. 여기만 이렇게 올라가지거든 지금. 가자! 와. 버텨. 아, 오! 개 어거지럽게. 4,100원? 이 하나 뭐야 이거? 어? 이렇게 느리게 했어. 이게 어떻게 깨지? 이게 이렇게 탁 맞고 올라가나? 말이 돼 이게? 야, 이게 되냐? 어? 안 되는데? 에이, 야 이거.